요즘 이 신인 가수분들이 저희 무대에서 좀 이렇게 노래를 해보고 싶다, 좀 알리고 싶다 해서 되게 많은 문의를 들어옵니다. 근데 올해 지혜 양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좀 저하고 좀 하시던 분이 이제 이번에 가수가 돼가지고 얼굴을 좀 많이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나보다 이쁜 것들은 제일 잠깐만요. 올라오세요. 야, 됐었으면 나보다 이쁜 것들은 무대에 안 세웠으면 좋겠다. 조심해. 아유. 아유. 사실 제 집사람이에요. 이번에 제가 옆팔아가지고 노래해가지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네요. 남편인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야, 이게, 예? 일부러 또 세트로 또 입고 왔어요. 지혜양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서 얼굴, 몸매는 다 돼요. 근데 여러분의 여기다가 사랑만 좀만 보태주신다면, 관심만 좀만 더 보태주신다면,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멋진 가수,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또 전국 노래자랑, 거기서도 또 인사도 드리고,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시면, 브라운관에서 또 좋은 노래로, 좋은 입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, 이렇게 다짐하는 바입니다. 아무튼, 우리 지혜양, 어디서 보든 어디서 노래가 들려오든 야 그때 그 가수였구나 라고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요 경례 잘 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인사하고 제가 드릴게요. 네,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 드리기 전에 일단 저는 가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노래로 일단 들어보셔야 할 거잖아요. 제 타이틀곡 딸이 더 좋아 먼저 전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박수 치시면 안녕하세요. 딸이 더 좋아 딸이 더 좋아 떠나면 동메달이야 날 부리면 메달이야 날 부시면 큰 메달이야
노래 찾는데요. 예! 여러분 요즘 딸이 좋아요? 아들이 좋아요? 딸이요! 다 좋죠. 무슨 말씀이세요? 제가 딸이 더 좋다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만 있으신 분들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응, 암만 그분들에게도 제가 그래서 딸이 되어드려야겠다. 그래서 국민 딸내미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늘 떠올리시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딸 같은 가수 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. 저 한국말하고 갈까요? 저 가요? 예, 저 스스로 앵콜을 요구하는 이런 어머, 어머 감사합니다. 오, 벚꽃축제랑 어머 예쁘다. 이거 저 끌어들여? 오, 감사합니다. 예뻐요? 여러분 괜찮아요? 진짜 여기에 살고 싶다. 인심이 이렇게 좋으시다니. 예, 여러분 신나는 박수와 함께 정말 좋았네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갑자기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.
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네!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무대 한번 꾸며볼 건데 같이 어떻게 해보실게? 어떻게 할지 같이 한번 즐겨주시겠어요? 즐겨주시겠어요? 여러분들 박수 함께 힘찬 박수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이쁜 분 됐지 노래까지 그렇게 잘하시면 진짜 뒤에 저 거지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?